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랍니다. 오늘 복합요법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빈도 분석은 어떤 범주형 변수의 어떤 N수, 뭐 빈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집단 크기를 이제 뭐 도출하는데 이제 사용이 됐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기술 통계니까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형 변수의 어떤 기초 통계량을 이제 도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술 통계가 되겠는데 무엇이다? 어떤 복합표본에 대해서 기술 통계를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는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들어가 볼 겁니다. 분석을 들어가시면요, 밑에 복합표본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요, 기술 통계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SA 플랜을 이렇게 여기다가 생성한 것을 여기 파일로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그냥 동일하게 앞으로는 이거 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계속 누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무엇이다? 측도랑 부모 집단. 자, 부모 집단은 어떤 서브 파퓰레이션, 무엇이다? 어떤 부차적인 모집단이다. 부차적인 전체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측도. 측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 이제 연속형 변수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연속형 변수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기술 통계가 되겠으니까, 자, 기술 통계에 해당하는 것, 전제 재정 관련된 변수 이 세 가지를 측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번화라는 것을 어떤 이제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분형 이제 더미 변수, 범주형 변수인데 이것을 부모 집단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재정력 지수라는 어떤 재정 관련된 뭐 변수들, 이것에 대한 추정값이랑 표준 오차,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이건 기술 통계니까 무엇이다? 평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변량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자, 일변량 통계량이 되겠고요. 자, 어떤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뭐 재정력 지수, 뭐 추정값 표준 오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는 무엇이다? 어떤 일변량 통계량에 대해서 어떤 번화라는 어떤 이분형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형 변수에 대해서 무엇이다? 이런 어떤 평균, 어떤 이제 변화가 뭐 변화했다, 변화하지 않았다, 뭐 두 개 이제 근데 두 개의 어떤 그런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도 이렇게 추정값이랑 표준 오차를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복합표본에서의 어떤 연속형 변수로 이렇게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 도출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